왜 아침부터 시비 걸고 지랄이에요? 자, 저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시비 걸고 지랄하지 마시고. 시비 걸는 게 아니라 시비 걸어요? 아니요. 걸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스튜디오 컨텐츠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이 완전 개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안 했는데. 파스타, 라이더스, 피자, 맘스터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 원을 드릴 거예요. 만 원으로 오늘 모든 생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기랑 정수기 이 두 개 빼고 다 유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아침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걸어왔어요. 걸어 지하철? 네. 지하철 결과 1,400원? 1,400원 거기부터 빼는 거야? 그쵸. 자, 일단 기동 씨 걸어서 오셨고 재열 씨는 또 걸어왔어요. 본가 가셨잖아요. 본가에서 어제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했거든요. 진짜 빨리 까시고요. 자, 빨리 주세요. 아니, 미리 말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진짜 걸어왔지. 아이, 진짜 절도하셨네. 이게 경제, 우리의 경제 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아껴 쓸 수 있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회사가 어떻게 걷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쓸 자신 있어요. 워낙 또 제가 쌓아놓은 인덕 있잖아요, 인덕. 오늘 인덕으로 회수하는 날이에요. 저는 자본이 있으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불려서 써도 되나요? 취지가 안 맞아. 왜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을 그렇게 막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 막 쓴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또 주식을 하겠다고요? 그 취지는 제 알바 아니고요. 저는 공격적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다 넣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다 꼬라박아서 이 컨텐츠 하는데 또 주식하네. 자, 엔투텍 한 주 사겠습니다. 한 주에 얼마죠? 6,340원. 6,340원 드립니다. 애들은 배치 필요 없어요. 갑자기 필요 없어졌어. 딴 사람 거 빌릴게요. 아, 난 정결, 난 점심 먹게 나가서 얻어먹고 온다. 누구한테? 아, 있어 배치. 여보세요? 뭐해? 나 사무실이지. 야, 점심 사줘. 점심 사달라고? 어. 알겠어. 어, 야, 촬영한다. 뭐야? 뭘 말했어? 인덕 회수하는 거예요 오늘? 네. 근데 원래 빌붓기도 찬스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빌붓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왜? 너도 빌붓어. 저기 유영 씨한테. 왜? 나보다 태구가 누구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따라왔어. 친한 척하고. 저 혹시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안 돼요. 왜요 왜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뭘 안 했대요. 이 컨텐츠의 매출 시스템이 제가 지금 6,000원을 넣으니까 돈이 안 벌려요. 벌어봤자 15원 이래가지고 200만 땡겨주시면은 한 5만 원 금방 벌거든요. 5만 원만 5%만 먹고 2.5%. 그러면은 네. 제가 대출을 해드릴 수는 없고 네. 본인 돈이 200만 원에다가 네. 아까 넣은 6,000원을 합쳐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반! 만약에 금액이 많이 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샀다! 어! 8,000원 벌었어! 늦자마자! 어? 파란색인데? 3만원 잃었다고? 어? 너무 떨어지는데? 빨리 빼고 6,000원 버리고 시작해. 2,300원으로 하루 살기. 5만원이면은 씨 소고기가 몇 오르는데? 오르는데? 야 근데 무슨 1초에 몇 번씩 바뀌는 거야 돈이? 와 좀, 1초 단위가 아니야 이거. 고점 뚫었어. 팔았어? 얼마? 3만원 벌었어! 3만원 주세요!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잠깐만. 아예 룰 자체가 이게 잘못됐어. 내가 오늘 저기 빅스 가서 먹고 오라니까 3만원 주세요. 왜 이 글쎄끼 빅스에서 먹고 가라고 좋냐 그거? 어쨌든 지금부터는 금전절약해서 하루 생활하셔야 됩니다. 영의 리치. 아니요 오늘부터는 영의 리치의 라이프를 보여드릴게요. 3만원 벌고.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다 시켜, 다 시켜. 다 시켜? 혹시 소신발언으로 한마디 해봐. 고추 잡채. 아! 고추 잡채는 가능할까요? 넷이서 고추 잡채 나눠 먹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소신발언했고. 아, 이거 여기 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뭐 먹어도 되나? 아, 좋다. 아, 짠. 뭐 시켜야 되냐? 여기 돼지갈비가 맛있긴 해. 그럼 돼지갈비 4개 시키자, 정수. 좋아, 좋아, 좋아. 어. 돼지갈비 4개요? 이런 거 잘 그런 거 하지 마. 돈 아껴 쓰기 콘텐츠인데. 얼마예요? 35,000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좋았다. 고맙습니다. 커피나 한 잔씩 할까? 커피? 커피도 쓰는 거야? 커피는 니들이 사. 의심 대가리 있으면. 안녕하세요. 나 커피랑 스콘도 먹으면 안 되냐? 너 원래 스콘 죽어도 안 먹지 않았나? 스콘도 하나만 해줘. 그 갈비에 커피까지 먹어가지고요. 얼마 남았어요 현재? 현재 정확히 만 원 남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에 맞게. 플렉스. 얼마 남았어요? 1,300원 남았어요. 1,300원을 이제 뭐 하게? 벌면 되죠. 아, 뒤에 가는 차비 없으면 너무 못 가는 거야. 밤새는 거야? 아니, 저, 괜찮아요. 조금 될 때마다 이거 먹으면 돼가지고. 남겨놔요? 계단 100원이요? 100원이요? 오. 아, 사탕 가져갔잖아요. 네가 사탕 언제 매입했냐? 아, 빨리 돈 주세요.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 다 훔쳤는데 나한테만 지랄인데. 다른 사람 안 훔쳤어. 내가 여기 사람들 하나씩 가져가는 거 내가 다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나한테만 지랄인데. 그래 막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저기서 가져갔잖아. 얘도 가져갔잖아. 나한테만 지랄인데 그 새끼야. 그래 막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 수대파에서 가져갔지. 아닌 거 같은데. 아니래잖아요 그 새끼야. 여기 딱 기다려. 외상은 돼요, 외상?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1,300원밖에 못 써가지고 1,300원짜리 뭐 있을까요? 제가 100원 먼저 줄게, 1,400원짜리. 저 이거 먹겠습니다. 1,400원짜리. 도대체 어떤 사장님이 돈을 주냐고. 또 그냥 먹을 수 없거든요? 사각김밥을 또 값지게 먹을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무슨 삼각김밥 먹는 게 브루탈했어요. 저거 돼요? 식용유 써도 돼요? 식용유 50원이요? 와! 왜요? 대출 돼요? 안 되죠. 시원한데 진짜? 진짜 시원하네. 지렸지? 어 지렸다. 나만 잘해. 오! 이상하네 우리가 약간 네가 어깨가. 오 굿! 어깨 왜 이래? 어깨 뭐 있는데? 내가 사실 천사인데 날개 제거 수술해가지고. 아 진짜로? 어, 강도 좀 높일 수 있을까? 어. 아, 오, 굿! 오, 오. 아, 너무 좋아. 아, 지열아, 너무 좋아. 아니야, 안 봐. 열심히 됐는데. 아니, 안 봐. 너무 좋다고. 아이, 돈 못 주겠다, 이씨. 아니. 내가 정답 에이, 안 된다, 이씨. 아, 씨. 제이씨가 지원금 700원. 식용유 50원이요? 가스비까지 해서 100원 빌려주세요. 아 네. 가스 사용까지 해서 100원. 햇반 할인해가지고 100원을 주세요. 아니요. 햇반 1,000원이요. 구두딱! 구두딱!
한 켤레 300원, 두 켤레 500원. 엉덩이 닦아줘요? 슬리퍼도 닦아. 엉덩이 닦아줘요? 구두 닦아. 엉덩이 1000원. 엉덩이 따세요. 닦아도 되니까. 돼요? 따세요라고. 카메라 없이 우리 둘이 잠깐 말 닦을까? 구두 딱 닦아. 구두 있는데. 아, 구두 닦아. 오케이, 오케이. 광택. 구강인데 광택. 우와. 아! 어? 어, 아, 선생님 이거 못 박겠는데요? 아, 저 하늘에. 어, 이거 못 박겠어요. 어, 저도 못 박겠어요. 아, 제가 안 받을게요. 오, 깜짝 놀랐네. 아, 계산 어디세요? 계산이요? 잠시만요. 그러세요. 아, 플래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진짜 햇반 사겠습니다, 이제. 천 원이요. 자, 천 원 주고 햇반 정식으로 샀습니다. 와, 이거 완전 정산금 다 됐네. 지금 이거 얼마 썼어요? 여기 들어간 돈이? 여기 일단 원가 1,400원, 햇반 1,000원, 소스, 식용유, 종이컵 다 합해서 한 300원, 2,700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개당 900원은 받아야 본전이니까 한 컵에 1,500원 딱 적정 가격이네요. 자, 컵밥 팔아요. 1,500원 가성비 컵밥. 가성비 컵밥 1,500원 팝니다. 진짜 맛있어요. 1,500원. 컵밥 합니다. 컵밥 1,500원. 가성비 컵밥. 자, 오늘만 할인합니다. 500원에 모실게요. 한 컵에 500원이면 사물만 하죠. 500원. 500원이요? 500원. 뭐, 무슨 방인데요? 불닭볶음밥이에요. 불닭볶음밥. 할게요. 550원에 두 개 돼요. 아이. 네, 이미 세 개 만든데 1,700원 들어갔으면 500원에 팔면 내 맘이야. 냄새 죽여주죠 그냥. 냄새는 좋아요. 어, 냄새 좋아. 감사합니다. 뭐예요? 진짜 맛있다. 엄판 신화 이렇습니다. 자, 총 컵밥에 들어간 금액 2,700원. 500원에 3개 풀어서 1,500원 버셨으니까 총 피해 금액 1,200원. 사장님, 저 100원 갚으러 왔어요. 아, 안 갚아도 돼요. 1,500원 드릴게요. 아니에요. 안 갚아도 돼. 갚아도 되겠습니다. 1,500원에 이거. 민생사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무소유. 나에겐 그저 쌍깃밥 하나가 필요했을 뿐인데 저는 절대 다시는 돈 때문에 제 영혼을 파는 짓은 제가 죽는 한에 있어도 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제 영혼을 파는 짓은 금융 안에 있어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뭐예요? 맛이 있으세요. 와, 10원짜리 넣어. 맛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막 3만 원도 벌고 그랬어. 오. 야! 어, 감사합니다. 리액션 가겠습니다. 어, 리액션. 자, 맞추면 돈 두 배로 드려요, 야바위. 어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오, 좀 헷갈려, 헷갈려. 자! 야바이! 야, 이게 올인. 아, 이거 올인? 저 올인. 아, 이거 얼만데? 잠깐만요. 자, 이쪽 갈게. 까볼게. 어? 이거 아니지.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까볼게. 자, 간다.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따딴따라다라단. 뭐 아니야? 웃음 웃어? 아니야, 왜 웃어? 아니, 사기 앉았어. 진짜 사기 앉았어. 왜 저기 있었어요?
종이의 생활하기 콘텐츠 이제 종료 시간이 돼서 금액을 확인해 볼 건데요. 종료면 이제 집에 써도 돼요? 아 24시간이니까 집에 가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금액을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13,830원이요 얼마 있으세요? 10,000원이요 아 감사합니다. 승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 원으로 이제 하루 동안 살기 돈 아끼는 재테크 잘하는 사장님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였잖아요. 오늘 이제 퇴근 잘 하시고요. 알아서 갑시다. 네. 저는 여기서 잘 있으려고요. 네. 일 좀 꺼주세요. 저 먼저 퇴근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할 거예요? 와, 하루 자도 뭐 가끔 자는데. 진짜 퇴근해야 돼요. 가야 들어가세요. 네. 필요를 구해줄게.